정말 맛있는 비법 소스 한 가지,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 한 가지, 딱 두 가지만 알면 기똥 차지는 마카로니 샐러드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맹글어줍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영상을 끄세요. 설탕 살짝 깎아서 2스푼 20g, 꽃소금 3분의 1스푼 3g, 다이어트의 주적 마요네즈 6스푼 120g. 오늘의 첫 번째 비법 연유를 준비합니다. 요게 좀에 들어가주면 색다른 마카로니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2스푼 약 24g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물엿 1스푼 12g, 고춧가루 2꼬집을 톡톡 뿌려주시고 잘 섞어준 다음 1시간 정도 방치를 해가 꽃소금과 설탕을 완전히 녹아준 다음에 또 한번 잘 섞어줍니다. 새콤한 맛은 선택이니까 새콤한 맛 필요하시면 식초 3스푼 24g 물러줍니다. 저는 오늘 새콤한 맛은 생략했습니다. 메추리알 15알 130g을 준비하시고 당근 50g을 0.5cm 정도 두께로 큐브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오이 100g을 가로 세로 1cm 정도 두께로 썰어줍니다. 중간에 씨는 뺄라면 빼고 안 뺄라면 저처럼 그냥 썰어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맛살은 2줄 대략 4에서 50g을 기호에 맞게 쑥쑥 잘라줍니다. 내용물은 꼭 요리 준비 안 해도 되고 양배추, 옥수수, 콘, 사과 등등등 기호에 맞게 300g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 1리터에 꽃소금 반스푼 5g, 식용유 1스푼 6g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빠글빠글 끓기 시작하면 마카로니를 270g에 1컵, 무게로 대략 130g을 넣고 삶았습니다. 삶는 시간은 여러분이 구입한 제품의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건 부드럽게 13분을 삶아주겠습니다. 삶은 마카로니는 찬물에 담가가 한번 식혀준 다음 채반에 받치가 물기를 탈탈 빼줍니다. 이제 보울에다가 썰어둔 재료를 전부 올려주시고 만들어놓은 소스를 전부 부어주신 다음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 주시면 색깔이 이쁜 마카로니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맛있게 먹는 비법 알려드리는데 별거 없습니다. 무치가 바로 먹기면 양념이 좀에 겉도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요거는 바로 먹지 말고 그릇에 담아가 30분 정도로 감아 놔두면 마카로니가 양념을 촥촥 흡수하면서 겉도는 양념 없이 맛깔난 마카로니로 변신을 해가 있을 겁니다. 다이어터들이 나는 마카로니가 싫어요를 외치게 될 마카로니 샐러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